그리고 감각이 변화하게 됩니다. 시력이 저하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들리시는 것도 좀덜 들리시게 되고, 그리고 혈압은 증가하고, 체온은 낮아지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온은 떨어지죠. 신진대사도 원활하지 않고, 동맥 경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도 조금 부족하시게 되죠. 폐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담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폐포수도 작아지고 기관지 자체가 이렇게 신축성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신체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노인 복원에 더 신경을 써서 생명을 연장시켜드리고 삶이 좀더 윤택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노인 복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노인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소득이 감소가 되죠. 비생산 성을 띠게 되시잖아요. 일을 많이 하실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자식들을 다 키우고 나서 외롭고 소외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병원에 많이 가시게 되니까 건강 문제, 그 다음에 의료비 같은 거에 대한 부담도 느끼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래도 점점 많이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점차 앞으로도 더 많이 생기게 될 텐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을 때 노인분들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무기력해지고 고독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노인 복원에 우리가 좀더 증진에 힘써야 되겠다 라는 내용이죠. 노인 의료의 특징은 뭐냐면요. 장기간의 관리가 시행돼야 돼요. 왜냐하면 만성적이고 복합적이고 오랜 시간 동안 아파오셨던 질병이기 때문에 한 번에 치료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의료 부담비를 의료 부담에 대해서 조금 많이 부담을 느끼시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의료를 이용하는 횟수를 좀 줄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간과하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인생 종말에 대한 노인과 가족 전체에 대한 관리가 고려되어야 된다. 사실 노인들의 건강은 우리가 오늘 내일을 앞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다음에 가족들이 모두 노인 건강에 좀 동참을 해야 되겠다. 라는 내용이고요. 젊은 층에 비해서 현저한 수발과 도움이 필요하다. 행동이 좀 느려지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노화에 대한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조금 배려를 할 필요가 있고 돌봄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노년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요. 생활 리듬, 생리 기능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조절을 잘 하셔야 되겠고요. 영양 관리, 규칙적인 식사는 당연히 아주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동도 하셔야 되는데 너무 과로하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운동보다는 적절한 운동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충분하게 주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하지 않는 적정한 온도 환경에서 거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넘어지신다랄지 아니면 변비가 있으시다랄지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 불편함이 아니고 단순 그냥 우리 젊은 사람들이 넘어져서 무릎이 이렇게 피가 나고 요 정도가 아니고 노인분들은 넘어지시거나 아니면 변비가 있으셨을 때 합병증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꼭 놓치지 않고 건강 교육과 건강 검진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인 건강까지 지금 살펴봤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는 모자 보건과 그리고 정신 보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술형 문제 있고요. 그리고 퀴즈 같이 업로드 돼 있을 거예요. 수업 다 들으신 후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문제로 출제했기 때문에 혹시 모르시는 부분은 다시 숙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건이라는 게 우리 바로 곁에 있어서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대충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집단 면역을 키워서 우리는 방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WHO가 어떠한 방법도 괜찮다라고는 얘기했었으나 한국에서는 마스크를 다 착용을 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보건에 대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도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건 교육을 했었죠. 지금은 전 세계가 마스크를 대부분 착용하려고 하고 있고, WHO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그냥 기침도 그냥 손으로 막 가리고 하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었던 예전 생각들이 조금 변하셨을 거예요. 옷소매로 충분히 구강을 가리고, 그리고 기침을 한 달째 재채기를 해야 된다라는 교육도 최근에 다시 한번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보건 교육들이 하나하나 되면서 우리 지역 사회와 우리 가정, 그리고 나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쉬운 부분은 살짝 훑어보는 정도로 보시고요. 각자의 그 정의, 그리고 학자들이 얘기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처음 만약에 접하신 분들이 싫을 텐데, 그렇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읽어보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교시 때 다시 뵙겠습니다.